먼저 장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우리 탁석제 집사님, 원정기 권사님, 이제 시어머니 우리 조상원 권사님이 95세를 일기로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하고 내일 아침에 발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는 보금병원에서 2시에 드립니다. 1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발인은 내일 새벽 6시에 합니다. 그래서, 6시 맞죠? 네. 그러니까, 5시 반에 예배드려야겠네. 네. 교회에서 5시 반, 아, 저기, 보건병원에서 5시 반, 여기서 5시 10분에는 출발하겠습니다. 새벽이란 말이 헷갈리구나. 그리고, 지금 온라인 기도회가 새원기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압니다. 교회를 못 오시니까. 그리고 우리 제이바이블이 지금 화요일, 목요일 날 그거 보셨어요? 아주 잘 해놨어요. 아주 어제 제가 보니까 너무 우리 목사님들이 수고를 하셔서 잘 해놓으시고 어디다 내놔도 아주 크게 유익할 만큼 공을 많이 들여서 애를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자 광성 TV에, 유튜브에 오시면은 그 제이 바이블 일주일에 두 번씩 아주 애써서 올리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것들 많이 보시면 보고 계속 보면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안 눌러도 됩니다. 그건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보기나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제자 광성 TV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제이 바이블 그리고 기도에도 많이 참석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이제 한 장이 남았고 오늘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바울이 이제 원튼 원치 않든 어쨌든 로마로 죄인이 되어 가지고 압송되어 갑니다. 누가 계획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뜻대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또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의 지정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셔서 행하셔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사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꿈 주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 이것은 거의 일치됩니다. 일치돼.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안에 또 계획이 있잖아. 또 육체적 본능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일단 눈으로 들어오는 상황과 환경을 먼저 보는 습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건 뭐, 기도하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일단 따뜻한 게 좋고, 편한 게 좋고, 가까운 게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일단 그거를 딱 선택하려고 하지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면 갈등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 해로우시고,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것은 또 우리가 별로 달갑지 않는 것들이 많지요. 오른밤 맞거든, 왼밤을 돌려대거라. 그거 다 알거든요. 왜 이렇게 다 아느냐? 너무 엄청난 말씀이니까. 그죠? 성경이 있다는 거다 알아. 그거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왜? 너무 엄청나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사랑하거라. 이거 성경 있는 거다 알거든요. 그런데 너무 엄청나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벌써 여기에 딱 부딪혀요. 아, 어떻게 오른밤만 돼 왼밤을 돌려댑니까? 세상 바보천 치지.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마음의 이 생각들과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딱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이제 즉각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요나처럼 결국은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경험들이 쌓이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에게도 유익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기도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순종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자 하시니까 그렇게 갑니다. 자,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로마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죄인의 몸으로 가는 건 더더욱 싫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네가 로마에도 가서 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죄인들 그리고 거기에 선원들 합쳐서 276명이 그 당시에는 제법 큰 배가 아니겠습니까? 그 배를 타고 이제 아드랏 무떼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항해를 할 적에 예언을 합니다. 자, 9절, 10절인데요. 자,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초창부터 아주 힘든 소리를 한 거죠. 바울이 이때가 항해하는 절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해하기 위태한 때인데 바울이 여기에 더하여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순탄치 않소. 분명히 심한 손해와 타격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때에 가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인데 로마의 백부장이 그 모든 책임자인데 백부장이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자, 이 11절이에요. 자,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 그랬을까? 바울은 전문가는 아니에요. 바울은 죄수요. 로마의 시민권자 똑똑한지는 알겠는데 여기에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물었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장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니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 이번 항해는 아주 쾌적한 항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경험상으로 봐서 그리고 잔뼈가 굵었다. 내가 배에서 살아온 세월이 몇십 년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경험 있는 전문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들일 수 있죠. 인간의 쌓아놓은 경험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많은 선택을 알게 모르게 하고 가는데 우리가 때때로 인간의 경험과 나의 경험 여기에 더하여 보이는 환경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인간이 가진 성정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그 부분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뜻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른밤을 맞이고 왼밤을 돌려댄다 이것은 사랑임과 동시에 비상시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사랑이고 대단한 이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줘라.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나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험한 세파를 이기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 시대에 옳지 않는 일이지요. 여러분 자식이 그런 결정을 하고 자꾸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속이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야, 나도 예수 믿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너는 이렇게 맨날 바보짓만 하냐?
그런 소리 안 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바보같이 여기던 그 사람이 형통하고 잘되고 강해지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일이 허다하게 많더라 이 말이에요. 허다하게 많아. 제가 김효성 목사님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 그분이 성자처럼 사시는 분인데 성자 같은 분인데 그분이 그 중국의 나환자를 이렇게 섬기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건 이제 듣고 잊어버리시는데 또 뭐 별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뭐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많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허공을 걷고 있더랍니다. 믿어지세요? 응? 나환자가 이렇게 뭐 어디다더라? 그 낭떠러지에 뭐 이렇게 있다던가. 근데 어떻게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밤인데 가다 보니까 자기가 허공을 걷고 있더래요. 허공을. 응. 그냥 당신만 경험한 일이니까 흘러 내 귀에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뭐 본 사람은 없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옛날에 간증에 들어보면은 그 초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딱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겠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그분을 믿는 자와 함께 해요. 누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는데 익숙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표현하기를 그분을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거꾸로 생각해 봐요. 누군가 여러분을 믿어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엄청난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믿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가정교사인데 어떤 사람이 아이를 맡기면서 내가 선생님만 믿습니다 하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애를 맡기고 갔어. 그때부터 염려 마십시오 하고 보냈는데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사실은. 내 자식을 믿고 맡긴다는데 어떡하겠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 믿으면은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믿었다면 진짜. 겉으로 믿는 척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부를 걸고 그분을 믿어버렸어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책임 안 지겠어요? 얼마나 주님은 이 어깨가 무거우시겠어. 물론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과 싸우러 간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라는 거야. 내가 지면 하나님 망신이야. 이런 대책 없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그냥 물맷돌 하나로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 물맷돌이 뭐 소년이 던진 물맷돌이 3m 가까운 거인의 정수리에 박혔는데 어떤 사람은 뭐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다. 뭐 크니까 표적도 크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제가 볼 때 해석이고 그런다고 죽겠어요? 갑옷으로 무장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 그걸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느 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버리는 거예요. 대책 없이 망설임 없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순종하고 하겠다고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숙제가 고스란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줘야지요. 돈도 줘야지요. 땅도 줘야지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다. 믿으면 그분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항해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머지 275명은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만 살릴 수 없잖아요. 한 배를 탔는데 어떻게 바울만 살려요? 그냥 바울의 말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이 항해가 순탄치 않다. 근데 적잖은 피해가 있다.
저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24절, 23절부터, 자, 22절부터 볼까요? 22절부터 25절까지, 26절까지 봐요. 22절부터 26절, 긴데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몇 가지 장담을 해버리는 게 있어요. 장담. 안심해라. 우리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배에만 피해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요? 앞니를 어떻게 보고? 그러지 않았다가 자기의 말이 틀리면 어떡할 건데. 이거 딱 장담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산다 이 말이에요. 어찌 됐든 로마를 가게 된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장담했잖아요. 세 번째는 뭘 장담했냐면 배에 걸릴 것이다. 딱 장담했어요. 앞니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까지도 모든 말씀을 지켜주셨으니까 이건 역시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이 25절 말씀에 바울의 엄청난 힘을 봤어요. 권위. 나는 그대로 될 것으로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주님은 당신의 종의 권위를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말할 수는 없지요. 말이야 좋지요. 근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냐.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지 모르나 바울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 내 종이니까. 그리고 내 종의 말이 그대로 실천이 되어야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니까. 얼마나 이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밀접하고 가깝고 부러운 관계냐 이 말이에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실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경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짜 권위지. 엄청나잖아요. 저도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깊지를 못해서 흉내도 못 내지만은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목사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주의 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 목사는 건드리면 안 돼. 이것이 있으면 이게 좋은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폼 잡고 쓸데없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한다면 누가 감히 그 종을 대적하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었다. 아까 김효성 목사님이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분이 헌천에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이제 그 저희가 나와요. 그 야채 같은 게 나와. 농산물이. 근데 험산한 산을 넘고 이걸 차에다 싣고 멀리 가면 하루 이틀 길을 가면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도예지가 있어요. 그냥 거기까지 가야 돼. 문제는 가다가 강도가 많이 나와요. 강도. 산적대가 출현을 하고 낙후되어 있는 도시니까. 그래서 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돈이 되니까 몇 갑절로 남으니까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이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김효성 목사님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됐어요. 이미 그분은 그 당시 그 지역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권위가 있었어요.
실질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잔뜩 1년간 농사한 거를 생명과 같은 농산물을 싣고 타지에 팔기 위해서 타고 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걱정하던 일이 생겼어요. 강도떼가 출현을 했어요. 차를 들이막고 뭐 흉기를 들고 덤비니까 힘없는 농민들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보통의 이런 경우는 주랭랑을 하든지 싸웁니다. 지키기 위해서. 이게 세상의 방법. 근데 김여성 목사님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줘라. 에? 줘라. 너희 것을 탐하는 자를 주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울면서 준 거예요. 주고는 터덜터덜 완전히 그거 다 뺏겨버렸어요. 뺏기고 거기에 또 일부 판 돈이 있었어요. 그 돈까지 다 줘버렸어. 그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1년 농사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일부 판 돈까지 다 고스란히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돌아오는데 강도들이 찾아왔더래. 나중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눈이 둥그래가지고 당신들은 누구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그냥 가져가라 그러더래. 다시 내놨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불안해서 못 바꿨다고 그러더래. 불안해서. 그래서 뭐가 불안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순순히 내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하나 대항도 안 하고 물건뿐만 아니라 일부 판 돈까지 돈 뭉치까지 다 주고 가니까 자기들이 뭔지 불안해서 못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갖고 왔대. 거기에 더하여 자기들이 훔쳐놓은 것까지 다 갖다 줬어. 당신들은 다르다고. 결과가 이래서 꼭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하면 한 달, 1년은 손해를 볼지 몰라요. 그러나 10년, 20년 우리 생애 전체를 볼 때 반드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믿어야지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남겠어요? 상이 남겠지요. 왜냐? 순종했으니까. 자,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바울이 장담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 안전하다. 두 번째, 나는 로마에 반드시 가게 될 거다. 세 번째, 우리가 한 배에, 한 섬에 걸리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섬에 걸렸어요.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그래서 죽을 고생은 했지만, 풍랑을, 유라굴라를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은 했지만, 바울의 말처럼 섬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도 추장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바울의 지금 보시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정신 나간 죄수였어. 뭐 헛소리 한 거예요. 뭐 이 항해가 어쨌든 저쨌든 알지도 못하는 게.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진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가운데로 와. 그리고 바울의 한마디 하면 이제 사람들이 듣게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주부고 집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막내 며느리고 여러 가지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여러분의 영향력은 가정에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왜냐?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고 말한 대로 될 때 누가 우리를 멸시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실력이 필요하다. 결국은 그것은 어디에 달렸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깨끗하고 순종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나 응답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러냐? 비밀 있지 않겠어요?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전한 자, 거룩한 자,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처럼, 그리고 그 뜻이 옳은 자. 바울이 지금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로마로 가는 자가 아니잖아요. 영원 살리러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뜻이 귀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명예심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걸 발판으로 땅끝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 뜻이 딱 정해지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 거대한 명제 앞에 바울이 순종하여 가니까 그 뜻을 가상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저 영혼 살려야지. 내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을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왔는데 이 영혼들 다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짐을 준 거 아니냐. 내가 이거 해야지. 뜻이 귀하잖아요. 그 뜻이 정해지면 발걸음을 옮기고 갈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줄 것이고 내가 지혜가 없고 부족하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줬듯이 하나님이 그런 환경도 허락해 주실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담대하게 그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바울의 담대한 선언. 여러분 안심하시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깊게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어떤 자에게는 그 하나님은 안 계신 자처럼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그 하나님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하나님,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강이 갈라지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안진병이가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불순종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코로나19를 만나서 나라는 어수선하고 각가지 일들이 진행될 적에 우리는 더 점점 무기력해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풍랑을 만난 이 배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이민족과 함께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선장 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세워 승리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애를 써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한 것인데 우리가 부족하고 거룩하고 불순종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선장되어 주셔서 위기가 올 때마다 지켜주시고 우리가 뱉은 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영적 권세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시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뱉은 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믿는 대로 역사하여 주소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